우리가 삶을 얘기할 때 비극이 희극이고 희극이 비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좋았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안 좋은 일이 되고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좋은 일이 된다 라는 의미인데요. 우리가 살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?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, 무너져본 기억이 없는 사람, 넘어져본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. 그 제가 말씀드리는 무섭다라는 의미는 한번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난다라는 겁니다. 왜? 그동안에 성공만 해봤기 때문에 실패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뭐든 다 할 수 있고 자신이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 걸 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모습들, 루저가 됐던 것들,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고민하고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을 뭐 나쁘지 않게 생각해도 다 있겠다라는 겁니다. 뭐 나름의 의미가 다 있죠.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겁니다. 살면서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챙겨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고 또 수정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언제든 내가 가는 길이 최상의 길이기를 바라지만 시시때때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돌아서 가는 길이고 좀 뭐야 허송세월 하는 그런 시행착오 삽질하는 이제 그런 길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. 하지만 그러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렇게 돌아가고 넘어지고 깨져봤던 그 경험조차도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이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. 살다 보면 어떻게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뭐 다 흘러가겠습니까? 내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참 많더라. 그렇다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자, 너무 자책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, 뭐 살면서 계속 느끼는 게 아 우리의 인생이 진짜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상당수는 운으로도 작용하는 게 많구나. 운빨이다 인생 운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주는 이제 그것도 우리는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. 나만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다. 내가 열심히 하면서 내 주변에도 베풀고 내 주변에 좋은 이 분위기들을 만들어 주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. 그래야 내 삶이 내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회에 같이 좋은 영향을 주는 좋은 이제 모습을 끼쳐서 뭐 괜찮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야 뭐 나도 잘 지내고 가족도 잘 지내고 우리 사회도 잘 지내는 모습을 그래도 구현해 나가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. 뭐 요즘 같은 시국에 뭐 밥 잘 먹고 아침에 잘 일어나고 아프지 않고 가족들 뭐 무난하게 지낸다 라고 하면 괜찮죠.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시국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뭐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. 요즘에 뭐 물가나 뭐 환율이나 뭐 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스러워하죠. 왜 걱정하겠습니까? 왜? 이 생활이 이제 쪼이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죠. 요즘은 뭐 언론 뉴스만 키면 경제가 안 좋다는 등 뭡니까? 대출받은 이들이 어떻게 사냐는 등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.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때마다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가치 위축이 되는 거죠. 가치. 그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는 더 심상치 않을 거다, 더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이제 느낌들을 계속 주는 거고,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저녁에 안 만나고 모이지 않고 이제 함부로 자기 속내를 털어놓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점점 이제 위축 또 위축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뭐 그러지만 또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하루하루 일상에 충실해야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힘들어질수록 군더더기가 많이 사라진다. 가족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. 밖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술잔 기울이면서 아무리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 내 가족, 우리 아내, 우리 아이들 보는 게 좀 더 소중하다라는 것.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. 그리고
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도 이제 판가름하고,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서는 좀 안 해도 되는 것들, 남들과 비교해서 의식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, 이런 것들은 다 안 해도 괜찮더라는 겁니다.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더라 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. 뭐 잘 지내야죠. 착실하게 살아야 되고, 뭐 그렇게 착실하게 잘 지낼 거다 라는 게 뭐 어디에서 오는 거겠습니까? 어디에서? 우리네 삶에서 오는 거죠. 우리의 삶에서 오는 거고, 뭐 우리의 일상이 그냥 착실하고 평범하고 무난하면, 아니 그러면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그렇게 살자라고 제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중입니다. 그렇게 살자, 착실하게 살자, 욕심 부리지 말자. 네 것이 아닌데 네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인생이 무너지는데 이렇게 일조하는 모습이다. 그러니 함부로 네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말라. 선을 지켜자. 그래야 된다 라고 이제 저에게 계속 얘기하는 중입니다. 사는 게 참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처럼 안 되는 걸 어쩌면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합니다. 삶을 지킨다라는 게 뭐 대단한 거냐,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,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킨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다. 가족을 지키고 일상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큼 대단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착실하게 지내고 더 성실하게 지내면서 가족의 삶을, 나의 삶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. 뻔한 얘기다, 당연한 얘기다, 뭐 별스럽지 않잖아, 뭐 요새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뭘 호들갑이냐 라고 얘기하지만, 호들갑 맞지만 뭐 차근차근 하루하루 삶을 잘 다듬어내고 만들어내고,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이렇게 무난히 시작할 수 있다 라는 걸 고마워하면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열심히 사는 것, 착실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만큼 대단한 건 없더라. 그러니 오늘 하루를 또 잘 열어가자. 그리고 시시때때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너무 답답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말자. 나름의 다 이유가 있고 나름의 또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. 차근차근 하루 이틀 나아가다 보면 또 뭔가가 보일지도 모른다 라는 겁니다. 절대로 절대로 돌아가거나 시행착오를 겪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니 너무 우려하지 말자. 그리고 또 묵묵히 하루하루를 또 채워나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